요게 얼마나 알지? 아침 점심 공부해야 되는 거. 네, 맞아요. 진짜 젓가락이 이제 엄청 맛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음에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올지 아니까. 회를 다른 데는 요만한 걸 갖다가 채썰이 해주잖아요. 여기는 거의 뭐 한 마리를 그냥 한 방에 먹을 수 있게끔 도톰하게 썰어줘. 그게 진짜 회지. 식감이라는 거는 씹는 맛이거든. 목발이가 나왔습니다. 목발이. 와, 이거 살점 봐. 와. 이걸로 싸대기 한 대만 맞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북발입니다. 북발이. 아까 그 어마어마한. 아마추어도 먹으면 프로가 된다는. 이거 정말 이 정도 사이즈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군배사. 자, 군배사 화이팅! 네. 손가락 위치가 좀 거시기한데. 이게 또 손맛으로 먹어줘야 돼. 식감 어때요? 그냥 광어 이거 막 물러 터진 것보다 훨씬 낫죠? 이게 회지 진짜. 맛이 어때요? 오거다. 참복이에요 또. 아니 참복 아닌데. 황복? 황복 황복. 아니 황복 아니야. 얘네들은 뭐야? 왜? 이 고기 뭐냐면 겉을 보게. 이 고기 엄청 맛있어요. 형 얘 진짜 무서워. 야 코프로 갖고 와봐. 얘네들요 이빨에 걸리면 손 잘려요. 우와. 오. 와. 와. 소리 소리가, 들었어? 소리가 예술이다. 와. ASMR이 와. 와와 손 바로 잘려. 오 되게 맛있게 먹는 거야. 단무지가 그렇게 맛있어? 어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이거 진짜 손 대면 큰일이야. 한 마리. 아 이거 올림피아들은 몸보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어를 봐봐. 원래 보통 사람도 이렇게 먹어요? 원래는요 진짜 이거 한 마리 갖다가 이제 얇게 채 떠가지고 아 전어를 한 마리 통째로? 내가 탄양을 해가지고 상어가 참치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먹잖아. 생선을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기분이 왠지 미안해. 자 여기는 군고아예요. 성재 오늘 몸보신 지대로 하는거죠. 정원은 살짝 바닥으로 데치면 기름 육즙이 흘러내리거든요. 우리 피디님도 한잔 드셔야지. 돈이 안 아까워 이거 안 그지? 이런 식문화가 있다는 것 자체도 내가 처음. 나도요. 오늘 여기서 이제 그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해야겠다, 그지? 이승철 선수 응원 메시지 댓글로. 오. 이승철 선수 응원 메시지를 가장 재미있고 그리고 뭐 감동 깊게 쓰는 글이 있으면 10분을 뽑아서. 이거 제가 제작한 거거든요. 골든아이언 민소매 티셔츠 1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 사이즈는 X라지인데 이거보다 치수 작은 게 있어요. 그 10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액 있는 거 소울 있습니다. 이거. 약간 소울용이라서 소울용. 나, 야, 네가 댓글 확인하지? 네 확인하고 있어. 10분 네가 확인해가지고. 네. 정말 아름다운 댓글 있잖아. 10명만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또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나 나오면 또 여기로 초대해줘야지. 자 이게 뭐냐, 이 국을 먹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국이라는 걸 먹으면서 새로운 이제 변화가 오지. 새로운 즐거움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버 소스 폰즈 소스. 네. 보고를 또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 또. 아 너무 아까워. 보고가 아니 여기로 보면은 혀를 내밀게 돼 있어. 유튜브로 지금 가시는 것 같아. 아 인대가 어디가 자세가 지금. 와 그래요. 이야
뭐가 엄청 쫄깃하다 이거. 이거 회 아니에요. 완전 육고기야. 오늘 먹었던 것 중에 몇 순위인가요? 쫄깃한 식감으로는 이제 1위야. 원래 돌돔이 제일 쫄깃했잖아. 네. 와. 물러터진 회만 먹던 사람들은 이거 신기할 거 같아. 대박. 여기 쓴다? 야, 그거를 그냥 한 마리 통째를 먹어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식감 들리죠, 이거는. 이건 회가 아니야. 와. 우리나라 근해에도 이렇게 훌륭한 생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보디빌더도 있지만 와,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생선이 있다는 거죠. 아니 버거를 난 이렇게 크게 먹으면 언제 완전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 이런 버거를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야. 구하지를 못하니까. 옛날 무슨 뭐 복집 가면 뭐 양식복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근데 양식 이런 거 올 때마다 좀 뭔가 약간 개인기를 보여주는 거 같아요. 47년을 이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기쁘신 분이 없고 47년을 칼질하면서 처음 봤던 내가 나같이 솔직한 사람. 거짓말하면 사장님 저 이걸로 전해드려요. 저를 뜨시면 돼요. 아유 얘 아버지인데 그럼 안 돼요. 얘 아버지 되기 전에는 할 수 있었지만 지치 간에다가 회를 싸먹는 거. 아 지치 애랑 간 끝장나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특수 부위 나오는 거 이제. 지치에다가 지치 간. 좀 먹어봤다고 해서 좀 쫄보가 되는데. 이거는 새롭게 이제 부장님이 요번에 맛을 좀 내봤습니다. 드시다가 확실한 이 맛에 대한 평가. 야 이건 녹는다고. 아 정말요? 야 입에서 그냥 양념이 이거 좌우로 딱 퍼지면서 녹아 그냥. 자 보디빌딩 올림픽에서 금메달 리스트. 자 예비 리스트. 자 좀 남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역시 예리하시오. 자 티. 네. 아 녹아 이제 입에서 퍼져. 이런 거는. 이런 영양식이지. 이런 음식은 사실. 오, 얘는 뭐야? 혹동이 넘치는. 혹동이야? 난 처음 보는 앤데. 야, 내가 그 회 유튜버인데도 처음 보는 생선이 나왔다. 생선마다 맛이 다 틀리구나. 달라요. 다르다. 아,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표현이 맞는구나. 아, 돌돔이 좀 쫄깃했다라면 얘는 부드러움 플러스 뭐 중간중간에 좀 아삭한 것도 있고 살짝 그 감칠맛 나는 것도 있어요. 아, 얘는 왜 이렇게 달아요? 진짜. 아, 이게 제가 써봤습니다. 만족 먼저 주세요. 복지도 이건 진짜 맛있어요. 시원하다. 근데 이거 먹고 어죽 먹으면 술 깨버려요 진짜로. 그걸로 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나는 여기서 결제한 금액들이 너무 좀 소량의 금액이라고 생각해. 그냥. 맛에 대한 감동을 또 느껴버린 순간 그거는 그냥 그 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안 되네.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네. 술이 있어. 아 네 분 술. 이거 다 먹으면 술 다 깨요. 아, 맛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케이크를 안 깔 수가 없죠. 김치찌개. 자, 이승철 선수의 드디어 올림피안 코리안 최초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이라 생각합니다. 이승철 선수의 올림피아 출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힘 빠져 운전량이 있는데.